공모사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원래 국정원장님의 인사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성북구 마을 만들기 사업하시는 주민들이 모두 모이시는 한자리인데요. 매달마다 모여라 성북마을이라고 해서 주민 네트워크 함께 구성해주셨고 성북구가 1년 동안 진행했던 공모사업,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다 같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만드신 공연도 보고 그 만들어 오신 간식도 같이 먹으면서 1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름이 심상치 않은 거. 사면증 우리 동네 능란 이야기로 갑니다. 결국에는 마을이라는 것도 마을로만 존재하진 않잖아요. 같이 이렇게 옆에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일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오늘 오신 분들 서로 인사도 좀 하시고. 네,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마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재밌는 것보다 이웃이 재밌어야 되고 이웃이 또 재밌다 보니까 또 이웃의 사회와 구조와 여러 가지 또 문제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더 저희가 성북구민으로서의 좀 더 깊은 사회 구성원이 돼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과 경험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일반 주부였는데 지역 활동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즘에 너무 각박하다. 이웃하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낸다. 이웃 얼굴도 모른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외롭다, 고독하다. 이런 단어들이 요즘 세상의 얘기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한 방에 날려보내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여하신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에게 주는 글, 아니면 가족에게 그동안 못했던 말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말들을 서로 나누면서 정말 따뜻한 시간,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그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또 뭐냐면은 젊은 친구들은 정산 작업할 때 되게 쉬웠을 텐데 나이 먹은 저 같은 사람, 아니 죄송합니다. 뭐 큰 나이도 안 먹었지만은 너무 힘들더라고, 정산 작업을 할 때. 잘생겼다. 어떡하지? 아하! 소나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주민분들은 이제 생활을 하시는 생활인이시기 때문에 그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중간 지원 조직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서류적인 부분들을 다 갖출 수가 없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런 마을 사업 이런 제도적 틀들이 어떤 활동의 가치를 더 분명하게 해주고 또 그것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사업적인 측면으로 제도화시키거나 획일화된 틀로 구격화시키는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어떤 규칙이나 틀 때문에 좀 제약을 많이 받기도 했고 주민 입장에서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경직성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했던 점들이 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는 올해 나름대로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북에 살면서 아는 분들도 되게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상담원을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2014년은 정말 저에게 근 한 10년 만에 가장 눈부신 한 해가 됐었던 것 같고요. 왜? 너무 똑같아. 아니 너무 깊이 찍은 것 같아. 돈 많아.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다.
진지하고 꼼꼼하게 촬영에 임하는 팀원들, 이러한 열정으로 만들어진 와보숑 TV는 하셨던 분이라 저희 촬영하는데도 카메라 가고 슬펐던 날들, 힘들었던 날들과 행복했던 날들, 이제 지나가버린 시간 속에 맛있겠다. 어? 내가 좋아하는 거네, 미역식. 다 들어오시고요. 밖에 계신 분들 다 들어오세요.